지금 어떤가요? 신분이 어떠세요?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, 네. 네, 평범한 대학생입니다. 오케이. 자,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북한. 아,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고, 좀 되게 위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, 남들은 트럼프 다 싫어하지만, 저는 트럼프 좋아해요. 뭔가,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답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지금 하도 뭐, 한다, 만다 해가지고, 뭐라고 하지? 많이 관심은 줄어들었어요. 계속 뭔가 답이 안 나오니까. 이제 제가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면 트럼프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좀 해결점이 나왔으면 좋겠고. 그리고 이제 진짜 트럼프가 북한의 전술핵 배치, 그러니까 뭐 핵 보유를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는데, 그거 보니까 조금 되게 무섭더라고요. 그러면 약간 이제 북한에 대해 좀, 지금은, 뭐 예전에는 어땠어요? 예전에 북한에 대한 생각은? 예전에요. 뭐막 북한이 막 핵을 막 쏜다.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. 아, 근데 역시나 다른 한국인들처럼 무섭진 않았는데. 그냥 뭐 치킨이나 먹고 치킨 맛있다 뭐이 정도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많이 생각이 다른 것 요즘은, 같아요. 진짜 위협이 될수 있다. 아, 진짜 위협이 될것 같고, 만약에 얘네들이 뭐 미사일 실험을 했다 하면은, 진짜 솔직히 조금, 뭐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감정이 들수 있겠다. 그렇군요. 제이콥 형님을 만났습니다. 네, 제이콥 형님은 30대고요. 네. 대기업 회사 다니다가, 지금 이제 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사실 근데, 이 지적인 것과 지금의 질문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. 잘 몰라요, 북한. 저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볼 건, 네, 북한, 우선 북한 어떤 이미지인가요? 형님한테. 북한, 사실 그냥 생각나는 건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. 이게 아, 제일 첫 번째 큰 생각이에요. 진짜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북한은 우선 저희가 지금 사는 곳도 서울하고 뭐 거의 서울이잖아요. 그렇죠?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.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안전 불감증,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 테스트를 한다,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, 그럴 때 어떻게 느끼나요? 솔직히 군대에 있을 때는 좀 무서웠고요. 근데 제대하고 나서 그런 사건이, 아니 북한에서 그런 거 연구한다고 하고 뭐 실험했다고 하고 했을 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대신 군인들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군대에 있었을 때 조금 두려웠다고 했는데, 뭐 때문에 조금 그렇게 두려웠나요? 만약에 전쟁 나면 바로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게 아, 무서웠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어디 군대든지 전쟁 난다 하면 투입이 돼야 되죠. 그래서 뭐 그럴 때는 항상 뭔가 좀더 빡센 훈련을 갑자기 하고 또 그랬죠.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그런 분위기면은 전체적으로 군대가 좀 비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북한이 뭐 미사일 테스트 하고 한다 해도 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진 않는다. 이게 좀뭐 내성이 됐다고 해야 되나? 워낙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더큰 일이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조금 둔감해진 것 같아요. 그런 일에 대해서. 그런 뉴스를 들으면 그냥 좀 피식 웃고 만다. 아니면 그냥 아 그렇구나 이 정도. 걱정은 되지만 큰일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. 아. 이게 사실 지금 저희 정부랑
북한과의 관계가 워낙 바뀌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이긴 한데, 과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으켰을 때 북한이 손해볼 것도 워낙 많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을까, 위협용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으니까 또 어떤 스탠스가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. 네, 의견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